영등포구가 다 함께 그려보는 영등포의 내일, 2018 영등포 열린 공농장을 개최했습니다. 5일 영등포 아트홀에서 청년, 학부모,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치를 실현할 향후 정책을 논의하는 2018 영등포 열린 공농장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현일 구청장은 다양한 온 오프라인 구민 참여 과정을 구정 전반으로 확대해 구민과 함께 탁 트인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구민과 함께하는 협치 구정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만드는 탁 트인 영등포. 누구나 살고 싶은 탁 트인 영등포.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공농장에는 그동안 민간 협의체와 시민 참여 예산 제한 등 다양한 주민 참여 통로를 통해 발굴된 11억 규모의 총 12개 사업 의제의 우선순위를 직접 선정하고 주민 참여 활성화에 대한 자유 토론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날 선정된 사업은 내년도 민간 협력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구는 민관 소통과 공유를 통해 협치 기반의 구장 운영을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